장지동이에요. 여기가 장지동. 사회 위원으로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민 정치적 분열이 되어가지고 혹시 영장 판사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질문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가짜 뉴스를 들이대면서 맞다 이 사람 편향됐다 라고 발언을 해버리면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에요. 앞으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는 사법부의 독립만큼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 그럼 국가 질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 김혁기 위원님 어떤 수가 있어서 자꾸 한동훈 장관의 이름을 올라타셔가지고 뉴스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하시는데요. 아무리 기자 출신이어도 해도 기자 출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장 나쁜 형태 본인의 조금 유명하고 기사를 몇 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국기를 흔드는 가장 나쁜 형태의 선동 정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의겸 의원은 저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본인이 인정을 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는 했는데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어요. 취재 과정에 구멍이 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장관 쫄았어요. 쫄았어. 영장 기각 확률을 내가 당초에는 50대 50이라고 봤는데 한동훈 장관 저렇게 잔뜩 졸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수정하겠습니다. 기각 확률 70%, 발부 확률 30%. 최진영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아, 참 황당합니다. 결국 영장이 발부됐을 때에 사법부를 비판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려다가 구멍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제가 2010년에 대학 변호사협회에 대민을 할 때 그 무렵에 김의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조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한참 법조 출입을 기자를 하고 한겨레 신문에 가서도 이제 법대를 하셨고 고대 법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법조 비판 기자를 굉장히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했던 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 대해서 검찰이 간택을 했다,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커넥션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해서 사법부와 한동훈 장관을 싸잡아서 비판하기 위한 그 밑장을 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차범부장 판사가 누구냐? 아시다시피 지난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건에 있어서 그것을 언론에 제기했던 유상으로 인터넷 언론의 강봉 기자. 나중에 한동훈 장관 집을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고 했던 그걸로 해서 이게 뭐 주거침입으로 해서 영장이 쳤는데 그 영장을 개각이 치거나요. 차범부장 판사가 그런 내용이 언론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법조인으로부터 이제 재본을 받아서 이와 같은 그 가짜를 수사했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결국 최근에 이제 어제를 봤더니만 국민의힘 출신 그 서울시의원인가 하는 분이 고발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 그 김의겸 의원만 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김의겸 의원에게 이런 소수를 준 사람한테 대해서도 공범으로 지금 가짜뉴스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문정동이죠. 문정동.